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로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뭐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회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앞으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채널의 방향을 바꿨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제 마음가짐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봤어. 그러면 10명이 다 좋아하고 공감하고 이런 내용들 위주로 올리겠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 위주로 영상 제작할 겁니다. 그래야 제 조회수도 오르고 구독자도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수가 전부 다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어느 분야든 전문 지식은 소수의 사람들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깊이 있는 지식은 소수만이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내 얘기를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변화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소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소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지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돼야 전체적인 방향성이 보다 나은 곳으로 사회가 흘러간다는 거죠. 개운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전문 지식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그렇게 운영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개미처럼 오르죠. 그렇지만은 최근에도 제가 대회장에 갔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훈련사 자격증을 땄다,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다, 대회 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회원들만을 위한 영상을 따로 제작하기로 했느냐. 제가 이런 식으로 전문 지식을 전달하니까 제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그대로, 조로바 트레이닝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단어만 바꿔서 자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생기고, 잘 이해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말만 바꾸는 거죠. 그런 사람도 생기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훈련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경 문화들, 그리고 훈련사들의 행동들, 그리고 미디어에서 하는 행동들, 이런 걸 제가 진짜 제 생각을 다 전달해버리면 저는 소송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오픈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는 훈련사들, 그 다음에 뭐 애견 유치원, 미용사분들,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 애견 대학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보십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올리는 게 가장 저에게 맞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원들을 위한 영상들은 주로 처음에는 훈련사 자격증을 따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올렸던 영상들 있죠. 처음에는 그 영상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3급, 2급 훈련사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렸고, 영상을 두 개 정도 더 제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는 미흡한 점을 다시 보완해서 영상을 몇 개 더 올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급 훈련사
1급 훈련사를 따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훈련사분들이 보시겠죠? 저를 찾아와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다그 위탁교육 그런 데서 훈련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배우는데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훈련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그게 잘 되면은 제가 간간이 우리나라 애교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나라 애교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훈련사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미디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올리는 방식대로 유튜브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꼭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저를 싫어할 테고, 또 감상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가 또 어느 분야든 엮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매우 거슬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그런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 에너지를 다 모아버리는 거, 그게 저한테도 맞고 또 제가 행복해하는 길이고 또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 채널을 만든다. 이해해 주셔라. 요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했습니다.